예, 지금 단계에서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장벽은 불신일 겁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LH와 SH가 주민들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직접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LH와 SH를 믿고 내 땅을 어떻게 맡기냐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후보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토부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보도자료입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을 비교한 부분을 보면 공공직접시행이 임대주택 수가 줄고 수익도 더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찾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공공직접시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보다는 LH와 SH가 주민들에게 땅을 넘겨받는 공공직접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셈입니다. 주택공급 시차를 8년 이상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LH와 SH를 믿고 땅을 맡기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LH는 정부 기관이고 이래서 믿었는데 네. 이렇게 뭐 투기 조정이나 하고 이러면 우리가 LH는 믿을 수가 없지 않냐는. 경실련은 SH가 지난 10년간 땅 장사로 5조 원을 챙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